안녕하세요, 오토시 조건입니다. 오늘 시승 중인 바이크는 혼다 NT1100입니다. 혼다 NT1100은 저희가 작년에 에이크마에 갔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인 모델입니다. 바로 혼다의 새로운 스포츠 투어러 모델이죠. 많은 분들이 혼다의 투어러 하면은 골드윙을 떠올리실 텐데, 그래서 NT1100이 골드윙의 하위 버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계보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혼다 NT1100은 그 과거에도 NT 시리즈라는 모델들이 있었는데 한동안 단종이 되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금 과거의 NT 스포츠 투어러들을 다시 재탄생해서 탄생한 것이 NT1100이고요. 혼다 투어러 장르에서의 엔트리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맞지만 골드윙과 연관이 있는 모델이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NT1100은 관심 모델이어서 이미 아시겠지만 NT1100은 아프리카 트윈과 프레임과 엔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DCT 미션도 공유를 합니다. NT1100도 아프리카 트윈 같이 수동기어 모델이 있고 그 상위 버전으로 DCT 모델이 있는데 국내에는 DCT 모델만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DCT 버전의 NT1100 국내 출시 가격은 1,940만원인데요 아프리카 트윈의 MT 버전이 1,899만원, 그러니까 거의 1,900만원에 근접한 것을 감안해 보면, 그리고 아프리카 트윈 DCT 기본 모델의 가격이 2,000만원 초반대인 것을 감안해 보면 NT1100은 꽤나 가격을 잘 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프리카 트윈 MT 보다는 비싸겠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가격을 더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트윈과 비교를 해서 서스펜션이라든가 휠 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경되었고 디테일한 부분에 투입된 그런 소재들만 따져봐도 NT1100은 그보다는 약간은 조금 덜 그런 것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트윈보다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줄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MT 모델이, 수동 변속기 모델이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는데 국내에는 DCT 모델만 들어왔고, 그래도 어쨌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격을 꽤나 잘 억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배기량이 낮은 스포츠 투어러 또는 크로스 투어러 모델의 경쟁 모델로 따져보면 야마하의 트레이서 09나 BMW F900XR이 있을 것 같고, 이보다 NT1100과 비슷한 배기량 그리고 가격대의 모델을 따져보면 스즈키의 S1000 GT 그리고 가와사키의 닌자1000 SX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T1100보다 배기량이나 최고 출력도 높고 가격도 훨씬 더 높은 모델들까지 따져보면 BMW의 S1000XR 그리고 R1250RT, R1250RS 그리고 KTM의 1290 슈퍼듀크 GT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비슷한 가격대의 모델로 따져보면 많은 분들이 NT1100의 직접 경쟁 모델로 아마도 또 최근에 출시하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스티키 S1000 GT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S1000 GT가 1,831만원인 것을 감안을 해보면 충분히 이 두 모델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봤을 때 물론 S1000 GT의 최고 출력이 더 높기는 하지만 DCT 미션을 장착해서 기어 변속이 필요 없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의 접근성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NT1100은 꽤나 경쟁력이 또 있고 또 가격대도 잘 설정되었다고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NT1100이 국내에서 꽤나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혼다의 투어러가 그전까지는 골드윙, 그러니까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플래그십만 존재했던 데 반해서 하위의 투어러 장르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뭐 사실 어드벤처 장르의 CB500X나 뭐 아프리카 트윈을 투어러로 활용하시는 경우였고 투어러 장르를 딱 뭔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NT1100이 출시하면서 그 공백을 메꾸고 지금 2022년 그리고 이 이후의 트렌드가 투어러 장르 쪽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T1100은 꽤나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아프리카 트윈과 뭐 크게 다르겠어? 라는 생각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트윈을 약 한 달 정도 장기 시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1100 엔진과 이 DCT의 미션에 대해서 꽤나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 휠이 17인치로 바뀌고 전체적인 차체 설정이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엔진과 미션이 같기 때문에 출력이나 주행 감각적인 면에서 그런 재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타본 NT1100은 확실히 휠이 변경된 것에 따라서 아프리카 트윈보다 더 경쾌한 느낌을 가져가게 되고요. 아프리카 트윈보다 제동력도 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트윈을 장기 시승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처음에 가속을 할 때 약간 굼뜬 느낌, 그리고 제동을 할 때 뭔가 제동력이 마음에 드는 만큼, 라이더가 원하는 만큼 제동력이 나와주지 않는 부분이,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아쉬웠는데, NT1100은 처음에 가속을 할 때 아프리카 트윈보다 훨씬 더 기민한 반응성을 보여줬고요. 제동력에 있어서도 정말 브레이크가 제 예상보다도 더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시트고는 아프리카 트윈에 비해서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NT1100의 시트고는 830mm 인데요 제 키가 171에 72kg인데 지금 양발이 거의 뒤꿈치까지 잘 닿습니다. 시트고에 비해서도 발 착지성이 더 좋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크에 앉아보면 아프리카 트윈 때와 비교하면 핸들바의 높이는 더 낮아졌고 핸들바와 시트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주행을 할 때는 핸들바와 시트의 거리가 제 체형에는 아직도 약간은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핸들바를 아주 끝까지 돌려보면 아직도 뭔가 스로틀 조작을 하기에는 핸들바가 약간 멀다는, 그리고 또 너무 넓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장거리 주행을 할 때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 넓은 핸들바에 비해서 몸으로 들이치는 그런 주행풍이나 피로도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시트의 착좌관 입니다. 혼다 코리아에서 NT1100의 미디어 시승의 설명회를 가질 때 시트의 그 컴포트 시트 옵션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어쨌거나 뭔가 장거리 투어를 가실 분들이라면 시트는 약간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NT1100은 아프리카 트윈과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같습니다. 최고 출력은 102마력, 최대 토크는 104Nm로 같은데요. 그런데 확실히 휠이 작아지다 보니까 더 출력이 좋게 느껴집니다. 가속감이나 고속에서의 안정성도 더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출발할 때 토크도 더 좋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1100 이 엔진과 DCT의 조화입니다. 제가 750 DCT 모델, 그러니까 포르자 750을 탈 때는 이런 느낌을 크게 받지 못했는데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트윈을 장기 시승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NT1100을 시승할 때도 약간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DCT의 변속감 혹은 그 변속 타이밍이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주행을 할 때 그냥 드라이브 모드 혹은 스포츠 모드 1, 2, 3단계에서 평상시에 주행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기어가 변속되는 느낌도 굉장히 깔끔하고 빠른데 대신 빨리 가속을 하고 싶을 때 혹은 크루징 상황에서 6단 기어가 들어가 있고 한 4단 미션 정도가 들어가 있고 스로틀을 과감하게 열어서 가속을 할 때 혹은 추월을 하는 상황에서 DCT에 변속되는 과정이 일단 스로틀을 조작을 했으니까 리어에 트랙션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1단 또는 2단을 내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토크가 걸려서 가속을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느낌이 약간 좀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왼쪽 스위치 뭉치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수동으로 미션 기어를 내려주고 가속을 하면 더 부드럽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라이딩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그게 좀 아쉽다고 느껴져요. 그냥 스로틀을 열었을 때 리어의 트랙션이 처음에 전달되기 전에 변속 타이밍에 로스가 있더라도 처음부터 기어를 내려주고 가속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750 엔진과 비교해서 1100 엔진의 토크가 더 세기 때문에 미션이나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되었다
혹은 라이더가 조금 더 바이크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토크가 두 번 걸리는 트랙션이 두 번 걸리는 느낌이 더 어색하고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미션과 엔진에 더 친해지고 더 익숙해진 상태가 된다면 그 또한 큰 불만이 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부분만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 밖에 다른 부분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주행 상태에 맞춰서 DCT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똑똑하게 그 기어 단수도 맞춰주고 특히나 크루징 상황이 된다면 6단 미션에 물려서 한 90km, 80km로 주행을 할 때 연비도 30km가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거리 투어 다니시는 분들이 만족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좀 추가로 가격 대비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 기본적으로 NT1100의 구성이나 완성도는 가격에 비해서 훨씬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나 그런 구성에서의 경쟁 모델로 따져보면 사실 S1000 GT나 가와사키의 닌자1000 SX가 있는데 그 모델보다는 훨씬 더 패키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DCT가 적용된 점이나 라이딩 편의성 또 라이딩을 할 때 편안함은 훨씬 더 NT1100이 투어러에 플래그십 투어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윈드쉴드의 방풍성 뿐만 아니라 혼다에서 강조한 것이 이번에 이 하단에 디플렉터를 통해서 다리 쪽으로 오는 바람을 최소화해서 라이더의 주행 스트레스를 줄여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행을 할 때 이런 사이드 디플렉터나 이런 하단의 디플렉터들이 주행풍을 크게 잘 막아줬기 때문에 또 이런 DCT의 편안함으로 그런 주행 스트레스가 크게 적었던 것은 그런 직접 경쟁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NT1100이 갖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마감입니다. 그래도 NT1100은 일본 생산 모델이고 혼다에서는 다른 브랜드들의 그런 플래그십 투어러 모델과 비교해서 가격대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나름 혼다의 윙 로고를 가진 1100cc 플래그십 라인업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의 퍼팅 라인이라던가 특히나 이 윈드쉴드의 이런 마감 그리고 윈드쉴드를 이렇게 레일형으로 그냥 보기에는 전동식일 것 같지만 수동식으로 이렇게 조금 힘들게 조작을 해야 된다는 점 등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일제 브랜드 중에서 혼다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 굉장히 잘해왔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NT1100을 시승을 하면서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한 모델 그리고 계속 떠오른 모델이 BMW의 R1250 RT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BMW R1250 RT를 굉장히 좋아하고 주행을 하면서 굉장히 편했다고 느꼈던 투어러이기 때문인데요. 생긴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 아프리카 트윈에서 엔진과 프레임을 가져온 점 그리고 프론트 디자인이나 이 시트 디자인을 보면 NT1100의 디자인은 S1000 XR이랑 굉장히 또 비슷하거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시승했던 ADV350이랑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사실 외관만 보면은 XR의 그런 주행 특징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사실 NT1100은 굉장히 정통 스포츠 투어러에 가까운 주행 성능과 그런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R1250 RT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NT1100은 R1250 RT와 비교해서 물론 이것을 그냥 직접 경쟁을 해본다면 주행 편의성은 확실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서스펜션이 R1250 RT는 텔레레버, 프론트 쇼크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엔진의 출력이나 이런 편안함 그리고 시트나 이런 조작감에서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NT1100보다 상위에 있는 것은 맞는데요. 대신 NT1100이 그런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모델 특히나 TFT 기기반을 장착해서 관심을 받았던 스즈키의 S1000 GT 그리고 12.9인치의 아주 큰 TFT 기기반을 가진 BMW R1250 RT보다 가져가는 아주 최대의 장점이 있는데 바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트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것만으로 지금 저는 NT1100, 아프리카 트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NT1100의 그런 장점이 두 배 이상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내비게이션도 뭐 카카오 앱이나 팀앱
등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셨던 음악 어플리케이션도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확실히 그런 경쟁 모델이나 상위 모델들보다도 또 여타 국내 출시하는 다른 어떤 투어러들보다도 훨씬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되게 잘 만들어 놨는데 또 아쉬운 게 핸드폰을 둘 공간이 없습니다. 핸드폰을 두려면 지금 케이블을 연결해서 주머니에 넣거나 핸드폰 거치대를 필수로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쉽고요. 핸드폰 둘 수 있는 데를 뭐 이런 데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좀 마련을 해줬으면 조금 더 편의성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어쨌거나 NT1100은 확실히 경쟁력이 있고 구성에서나 완성도를 봤을 때 확실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로 편의성이나 그런 최신 바이크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주기 때문에 프리미엄 바이크를 타고 있다는 느낌도 확실히 주고요. 또 DCT를 통해서 또 낮은 시토구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모터사이클에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도 장거리 투어를 꿈꾸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더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NT1100은 앞으로도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올해 국내에 도입하는 물량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수요를 따라가는 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혼다 코리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NT1100을 더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 얘기를 하면 혼다 코리아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또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역시 이 엔진과 미션을 타보면서 느낀 게 랩을 1100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배기음이나 엔진의 고동감 그리고 이 DCT의 편안함이나 엔진의 출력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정말 크루저 바이크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랩을 1100도 아직 기약이 없다고 하지만 빠르게 국내에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시승기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